자, 이런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주는 게 최근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잖아요. 일본 증시가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네. 중국 시장은 계속 바닥을 기는 양상이었는데 그 패턴이 요즘 완전 반대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상에 신중을 가했었던 네. 다카이치 산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당선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베팅을 했었다가 예상과 전혀 그쵸.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좀 선회하게 되면서 이번 주 월요일 일본 증시에서는 좀 대거 투매가 한번 나오는 현상이 좀 빚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0월 2일이지만 바로 이제 전일부터 시작해서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을 이제 꾸려나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을 보면 과거 일본은행의 완화적 정책에 비판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고요. 또한 대기업 법인세나 금융소득세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우려되지 않나라고 해서 일본 증시가 내려갔었던 거고 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증시는 국경절로 연휴가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죠. 있지만 네. 일본 증시는 그래도 되돌림이 좀 일부 반등은 했는데 낙폭을 다 만회하지 못했죠. 네, 아무튼 이처럼 지금 중국 증시는 또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10월 1일에 저도 HTS를 보면서 잘못 본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지난주부터 올라섰다가 정말 국경절 이전이 약간 피날레처럼 한번 크게 터트려 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전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몇 퍼센트 정도 올랐나 봤더니요. 20% 정도 이상 급등세가 나오면서 단박에 진짜 일주일 정도 만에 불마켓 장에 지금 진입했다라는 그렇죠.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사실 저희가 이슈레이더 시간에 이 관련 이슈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경기부양책 이야기 지난주에 많이 했죠. 네네. 네.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한다라는 관련 이야기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부동산 경기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모기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당연히 호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중국 증시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주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이제 다시 건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철광석과 같은 또 원자재 같은 이제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 역시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이제 중국 증시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나 봤더니요. 무려 490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6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신규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그런 신규 투자자들도 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중국의 지금 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어쨌든 뭐 하루에 막 8%, 10% 막 올라간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이게 그냥 너무 저점에 있다가 지수 자체가 중국 시장 전체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반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진짜 이런 경기 부양책 때문에 중국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고 저도 네.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잠깐 체크를 좀 도와드리자면 네.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를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사실 중국 지수가 지금 2, 3년 정도 내내 내려갔었거든요. 그쵸. 올해도 일본 증시는 신고가 움직임이 나왔지만 중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 반등이 채 나오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중요한 60월선 구간대를 지금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그 지수 자체가 한 나라의 지수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직선으로 올라온 모습은 정말 처음 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중국향 또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지금 홍성그룹 이런 기업들은 지금 또 몇 날 며칠째 상황
상한가 그렇죠. 가거나 네. 내지는 급등세 계속 이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계속 좀 멀리 봤을 때 중국 소비 섹터도 좀 더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기존엔 제가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했을 때는 화장품 섹터만 보자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기가 이렇게 또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양적완화 했을 때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나라까지 또 놀러 오게 될 가능성 높잖아요. 그럼 단체 관광객들도 더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경기 부양책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지만 중국 국경절 연휴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올지 그런 수치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잘 골라봐야겠죠. 중국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할지 최은 앵커가 종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수급이 워낙 얕기 때문에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전혀 변한 게 없지만 이슈가 오히려 선반영됐을 뿐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미 경기 침체 우려가 한 번 더 반영이 된 중국 관련주가 이 상승 탄력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헝셩그룹입니다. 지난 이 월요일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92원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중국 기업인데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16% 이상의 급등세, 12,0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 했습니다. 특히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트렌드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중국 쪽에서 뭐 매출이 잘 나오는 의류업체 하면은 FNF와 같은 기업들을 생각을 했지만 이제 트렌드가 약간 변한 듯합니다. 지난 월요일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컬러레이도 12% 넘게 상승하면서 812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실리콘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5% 이상의 강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지노주, 롯데 관광개발이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시장에서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 이제 국경절 연휴에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관련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이쪽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골라야 되겠죠. 중국 기업 자체를 볼 것인지 아니면 뭐 화장품을 또 볼까요? 아니면 의류, 또 뭐 카지노, 여행 관련주 뭐 어떤 종목 볼까요?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여행업, 호텔, 카지노,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예, 롯데 관광개발. 롯데 관광개발. 네,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 이후 관광 소비 활성화에 힘입어서 전년보다 무려 360% 정도 매출액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롯데 관광개발에서 최근에 연 제주의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지금 방문객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전체 1,600객실 가운데에서도 하루 최대 1,500실 이상이 지금 찬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쪽에서 추산을 대략적으로 했을 때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약 어느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네네. 12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전년보다 같은 기간 동안 15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대비해서는 85% 정도 회복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뭐 중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정말 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방안을 지금 찾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약 1천만 명 정도가 좀 안 된다고 치면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 지금
지금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 역시도 회복세가 점차적으로 지금 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반기에 이러한 중국의 양적 완화 같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월 매출이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호텔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반 판매 호조세를 지금 힘입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카지노 3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라다이스, GKL, 제주 드림타워를 비교를 했을 때 홀드율 자체가 지금 제주 드림타워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파라다이스보다 한 2%포인트 좀 더 높게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드롭액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파라다이스는 23%라고 친다면 제주 드림타워 쪽에서는 지금 현재 28%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카지노 쪽이 이제는 효자, 캐시카우로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금 직항 노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도 말부터 운항이 재개되기 시작해서 지난 8월에는 도쿄에서 제주 노선 직항 재개도 네. 이제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 투숙객 중에서 외국인 비율이 지난달에는 71%까지 높아졌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런 이제 업황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와 함께 롯데 관광개발의 매출액 추이도 보면은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적자가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부터는 영업이익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물론 단기 순이익까지 흑자로 돌아서는 데는 이제 내년 정도까지 되면 완전하게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처럼 매출액이 지금 비약적으로 늘고 있는 시기에 네. 롯데 관광개발은 상대적으로 증시에서 올해 부각이 많이 못됐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올해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지리하게 행보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고점 박스권 구간 때 돌파로 추세 상승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롯데관광개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강유정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이 포인트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실적 발표할 때 잘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서영호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 사실 이 종목이 딱 중국과의 사업을 아직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도 우리가 화장품주에 함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뭐죠? 실리콘2를 뽑아봤습니다. 뭐 실리콘2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B2B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화장품 한국 화장품을 좀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실리콘2에 대한 사업 확장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리콘2는 대부분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 이제 B2B 쪽으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B2C 진출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중동 쪽에 대한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중동에서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법인도 설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할 부분들은 보통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라고 한다면 중국을 먼저 겨냥을 했고 중국 경기가 침체됐을 때 많이 이제 쭈그러드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는데 실리콘2는 북미 시장에 성공을 하고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계획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 성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최근 분기의 ROE를 살펴보면 실리콘2가 74%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마진이 그러게요. 좀 남고 있다, 자본 대비 많이 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걸 주목해보면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가 389억이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333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익으로 남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화장품주에서 그래도 굉장히 높은 마진과 더불어서 ROE를 갖고 있다라면 이것을 토대로 추가 투자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실리콘2는 뭐 지금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롯데관광개발 실리콘2 각각 카지노와 화장품을 이렇게 주셨는데 두 종목 다 일단은 뭐 실적이 워낙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 패턴에 따라 투자 성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투는 여전히 견조하게 잘 추세 이어가고 있고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돌려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